모두가 똑같은 건 재미없지. 예쁜 보리치기도 좋지. 평범한 니들과는 달라. 남달라 볼빅은 달라. 베리의 패셔니스타 칼라볼은 볼빅. 원조 넘버원 칼라볼 볼빅. 안녕하세요, 이미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턱이 높은 벙커샷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턱이 높다 보니까 공을 좀 많이 띄우려고 놓지 않게 피니쉬를 좀 들어 올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이 높이 떠가려면 릴리스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 저는 볼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 평상시처럼 볼을 약간 왼발 뒤꿈치 쪽에 놓고요. 또 평상시에 똑같은 그립을 잡지 않고 오른손을 약간 좀 엎어 잡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엎어 잡게 되면 임팩트 때 내려올 때 헤드페이스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평상시에 어드레스 했던 것보다 임팩트에 내려왔을 때 헤드페이스가 조금 더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벙커샷을 할 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른손을 엎어 잡고 그렇게 벙커샷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절대 공을 띄우시려고 손목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립을 잡으신 그대로 스윙을 하면 저절로 공이 높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